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심화 시간이에요. 예. 네네네. 지금 어느새 2월 24일이면 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년 네. 되는 시점이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뭐 세월이 워낙 빨리빨리 지나가고 아,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니까. 네, 정말 그 네.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약간 이런 네네네. 얘기였었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요 전쟁으로 촉발되었다라고 맞아요. 해도 과언이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벤트지만, 무엇보다도 인명의 손실이 너무 커서 인권을 걱정하는 차원에서는 이 비극이 언제 끝날까라고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보고 제가 놀랬잖아요. 예, 언제 끝날까? 것인가? 아, 그 요즘... 모릅니다 사실은. 네네네. 모르는데요. 예. 모르는데, 그러니까 전쟁 기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네.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접목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물론 이제 좀 더 길게 보면 2014년부터 최소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요 사태 본격적으로 이 지속적인 요 분쟁이 시작된 거는 2022년 2월 24일로 볼 수가 네. 있을 거고요. 요 이후에 제일 최근 로이터에서 집계한 인명 피해 상황을 보면 사망이 최소한 41,295명, 부상이 최소 54,132명, 실종이 최소 15,000명, 피난이 요것 때문에 제가 만 명 넘었거든요. 1,400만 명.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지금 발생했고 발생 계속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 일어날 그 시점만 해도 예. 이렇게 오래 끌면서 이렇게 길게 끌이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사실 그 왜 이렇게 오래 끌이라고 짐작을 못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전쟁 기간 통계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 뭐 CSIS라고 이 뭐 전략 국제 관계에 대한 리서치를 주로 하는 네. 그런 연구 기관입니다. 분석한 그 자료가 있었는데, 그 요게 또 제가 Correlate of War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네네.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뒤에 소개해드리는 연구에도 나왔어가지고 일단 써봤는데, 1946년 이후 분쟁을 이 CSIS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26%가 30일,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30일 이내에 끝났다고 합니다. 네네네. 심지어 평균이 8일밖에 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1년 이내가 25%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대부분의 이러한 그 컨플릭트라고 할 수도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네네. 사실은 1년 이내에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1년이 초과하는 경우 평균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10년 동안 막 열전을 네네네. 벌인다는 거는 아니고 막 장기화되고 종전이 안 되면서 국지적으로 또는 그 되게 이렇게 그 분산된 시점으로 계속 그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릴 때 그 6.25 전쟁 얘기도 많이 이제 그 배우고 그러면은 3년 정도 걸렸는데 휴전될 때까지. 그쵸.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종전 아직 종전이 안 했기 때문에 70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셈인데. 우리가 지금 평균을 네네. 늘리는데 일조한 건가요? 설마요.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아니 정전으로 우리는 카운트가 됐을 겁니다. 네네. 네. 그걸 3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3년 내내 전쟁을 막 치열하게 할 게 아니라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일부 기간에 치열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은 국지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간이 훨씬 기니까 1년 초과가 되면은 전쟁의 양상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바뀌는 거죠. 근데 어쨌든 네. 지금 1년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연루된 분쟁 기간을 또 따로 추려놨습니다. 2일짜리도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소설로도 접한 프라하의 뭐 전쟁이라고 네. 생각조차 안 할 정도로 짧게 그냥 진짜 뭐 완전 탱크가 쭉 밀고 들어가서 그냥 그러고서 끝내버린 예. 전쟁. 있었죠. 그다음에 3개월이 사실은 요 이전, 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최장이었어요. 네네. 그게 39년도에 뭐 핀란드랑 했던 전쟁이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요 Correlation of War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도 벗어나 있기는 한데 39년도 거면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연루된 분쟁도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걸 사실은 강조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분석을 내놨던 것인데,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초반에 저희가 이제 얘기 나왔을 때 러시아가 생각하기를 장기전을 할 생각이 전혀 아니었어요. 네, 며칠 만에 그냥 확 쓸어버리고 네, 그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전쟁 기간을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게 되게 궁금해졌고요. 네네네.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게 경제학자 시각으로 논문을 찾다 보니까 저한테 설득력 있는 논문이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이게 정치 외교학적 논문은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는 이렇게 네 접근법이 좀 다르니까 사실은 네. 어떤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좀 중시를 하는 측면이 중요한데 경제학자들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뭔가 좀,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전쟁이든지 네네.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그렇죠. 이제 약간 네. 이런 거에 관심 서로 이제 뭐 보완적인 접근인데 예.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예. 그래서 어렵게 네. 제 눈을 잡아끈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예, 애니멀 컨테스트에 재밌네요. 네. 예, 그런 분석으로부터 인간 전쟁에 네. 어떠한 직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한 뭐 저널에 게재되고 이런 논문은 아니었습니다만 2014년에 바리파라고 하는 분이 내놓는 논문이 뭐 경제학 쪽에서 덜 유명하다는 거지 뭐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뭐 유명한 저널일 수도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고 사실은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보면 걸쳐 있어요. 이른바 예. 통섭적이어서 사실은 기존의 유명한 저널들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렇겠네요. 살짝 하기는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제 눈을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게임 이론적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진화 이볼루셔너리 게임 띄우리카 접근이었고요. 그게 이제 동물의 세계 관찰을 통해서 그 직관을 끌어낸 논문 제목에도 있지만요. 근데 이제 봤더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선멸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예를 들어서 동물의 세계에서 그렇게 귀결되는 일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볼루셔너리 진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게 뭐냐면 사실은 이 게임의 룰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망을 하게 되면 사실 선멸이 자연 선택에 있어서 좋은 거는 아니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남겨놔야 네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시 뭔가 좀 진화가 사실은 뭐 동물 입장에서는 뭐 먹이를 먹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목적이 확실하게 하는데 본능적으로 선멸까지는 필요 없다. 그렇죠. 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인간사에도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결국은 중요한 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패자가 네네. 언제 백기를 들 것이냐, 언제 포기하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시점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게임 이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두 가지 비등한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평가해서 포기할 시점을 결정하는 거다라고 네네네. 하는 이론이고요. 또 다른 거는 상대방이랑 견주어서 포기할 시점을 결정한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되게 말이 되잖아요. 둘 다. 그렇죠. 둘 다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가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 직권자의 머릿속이든 뭐 근데 그 시점까지는 싸운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평가했을 때 나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었는데 그게 붕괴됐어. 그러면 아,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간다는 거. 이론 하나. 또 다른 이론은 해도 안 되겠다. 쟤한테는 못 이길 것 같다. 라는 게 확실해지면 사실은 그러려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결정을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스갯소리로 뭐 바둑을 둬도 그렇고 무슨 뭐 게임을 할 때도 돌 던질 때 그죠? 예, 예, 처음에 딱 이렇게 눈 딱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아니면 딱 이 자세 하나만으로 결정이 나. 네네. 그러고 아 졌어 이러고 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모르는 사람 네네. 그럴 수 있는 상황.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시사점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자기 평가로는 사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틸 때까지 버틸겠다라고 그렇죠. 하면 최장으로 사실 가는 거고 상대 평가로는 그 판단이 서는 최초의 시점이 네네. 최적의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네네. 좀 짧게 끝날 개연성이 사실 일반적인 저희 뭐 저희 이제 경제학 자들의 어프로치는 접근법은 상대 평가에 사실 조금 더 손을 그렇죠. 들어주고 그게 더 합리적인 네네네. 것 같은 실제로 게임 이론을 봐도 그렇죠. 게임 이론 저희 공부해 보면은 실제로 그런... 게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끝나야 보통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그렇죠. 귀결이 뻔한데 뭐하러 그거를 붙잡고 있느냐 뭐 이런 그 내용들이 많거든요. 사실 합리성의 영역으로 보면
상대평가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그렇죠. 과연 이제 결과가 과연 어땠을지 될지라고 네.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이론이 맞느냐라고 네네. 하는 거를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데이터상으로 그러게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가려내기 위해서는 승자와 패자의 절대적인 전투력 정보도 필요하지만 이들 사이에 얼마가 격차가 있었느냐라고 네네.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전투력이나 전투력의 차이가 사실 이 논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누가 이길 거냐, 어떤 요소가 누가 이길 거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네, 하는 네.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따라오는 질문으로 전쟁 기간은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있는데 그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씨 아네모네 막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누가 씨 아네모네가 뭔지 저는 모릅니다. 아니 네. 저도 뭐 사실 뭐 산호초 종류인가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여기 이제 누가 이기느냐를 결정하는 요소하고 전쟁 기간을 결정하는 요소가 또 다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어느 이론이 맞는지를 가려내는 건데요. 네. 이제 쭉 논리적으로 이거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시사점을 얻어낼 수가 있냐면 사실은 약자의 전투력 갖고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러니까 물론 약자가 언제 포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건 맞지만 약자의 전투력이 강할수록 네네. 강하면 자기 평가에 의해서도 길어질 수가 있고 상대 평가에 의해서도 만약에 상대가 더 강하다라고 하면 그럼 얼마든지 길어질 수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자의 전투력 가지고서는 어느 이론이 맞는지 가려낼 수가 없다. 사실 저 뭐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네. 두 개의 그 가설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가설 중에 어느 게 맞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수단을 써서 막 추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전쟁이 언제 끝날 건지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어찌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고민을 한 건 느껴지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약자의 전투력이 강하면 전쟁이 빨리 안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시사점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요 이론을 그래서 어느 이론이 좀 더 맞을까를 갈라나는데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승자의 전투력이라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승자의 전투력이 강할수록 전쟁 기간이 길어진다라면 그러면 상대 평가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승자의 그 전투력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약자의 전투력이 어떤 조합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상대평가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승자가 강할수록 전쟁 기간이 짧아야 상대평가에 좀 더 부합되는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만약에 요 관계가 관찰된다면 승자의 전투력이 강할수록 전쟁 기간이 길어진 게 관찰된다면 상대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네네네. 이게 저 두 가지 가설 중에 하나를 이제 딱 그 X표를 치는 예, X표를 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보는 아이덴티피케이션. 네네네. 그게 이제 승자의 전투력이 굉장히 강하면 네. 우리가 뭐 싸워보기도 전에 아, 저 뭐 질 건데 뭐 이렇게 금방 판단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경쟁 기간이 길어지면. 아 확실히 상대평가는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CSIS에서도 등장했던 코릴레이트 오브 와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다시 등장을 하고요. 1823년부터 2003년까지 44개의 네네. 전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게 관찰이 된 거예요. 승자의 군사력이 가능할수록 전쟁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평가에 의한 판단. 그러니까 사실은 승자의 얘기지만 결국은 약자가 갈 때까지 가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만약에 이제 자기 평가에 손을 들어준 거라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참 합리성의 패배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 그것도 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분석에서는 약간 그 자체만의 전투력을 분석하기는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와만 놓고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우방들이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서. 아 그렇네요. 아무도 안 도와줬다면 만약에 갈 게 없죠.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워낙 압도적이니까. 러시아 네. 제재도 안 하고 뭐 도와주기만 하고 뭐 이러면은 안 도와주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끌죠. 그렇긴 아니잖아요. 하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꼭 합리적이진 않. 전쟁 자체가 합리적일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합리적이라면 상대평가를 해서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내가 끝까지 한번 싸울 때까지 한번 싸울 수 있는 만큼
싸워보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결과들을 네. 놓고 보더라도 상대 평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네, 된 네. 거죠. 아, 자기 평가로 전쟁을 하나 보다. 이렇게 그럼요. 된 네. 거죠.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네, 네. 하는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 지금 이게 이렇게 계속 약간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요. 네. 뉴욕타임즈에서 대러시아 무역 집계입니다. 지금 그냥 숫자로만 보시면 이게 드러났지만 대러시아, 그러니까 네네. 러시아와 무역하는 나라들 중에서 이제 이게 증가하고 감소한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증가한 국가가 훨씬 많죠. 감소한 네네. 국가. 그리고 증가한 폭도 지금 이 순서가 이게 숫자가 도대체 무슨 순서야 그러셨을 텐데 무역량 규모로 지금 예, 정렬을 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 커요. 64% 증가도 증가지만 네. 전체 볼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터키 198%, 인도 310%, 네덜란드 32%. 지금 유럽 국가들이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EU 차원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이렇게 증가한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데가 일본이에요. 네네. 일본 13%. 이게 이제 저 무역 그 액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지금 무역... 맞습니다. 예, 예, 사실은 예. 이 천연가스 석유 수입액이 그렇죠. 엄청나게 일본에서 늘어나서 네네네. 그게 이제 그 분리해서 그러니까 뭐 하죠. 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줄이기가 힘들었다.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또, 예. 근데 또 감소한 데 보면 네. 독일 3%, 그러니까 3%지만 이 양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독일도 사실은 막 그 가스 라인까지 연결, 그렇죠. 파이프까지 연결돼 네네. 있고 사실 대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따지면 독일도 만만치 않은데 사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실리적으로 하고 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우방 역으로서 미국에서도 공들이고 유럽에서도 공들이고 있거든요 일본한테.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타격이 될 만한 액션을 아무튼 뭐 이걸 보면 뭐. 사실 이게 아무리 결기를 내세우고 그래도 자기 코가 석자라서 다시 합리성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대한민국 이 와중에 17% 감소고 볼륨으론 두 번째입니다. 네네. 우리가 그만큼 러시아랑 사실 무역을 많이 했다고 볼 수도 네. 있는 부분이겠죠. 원래부터는 미국도 35% 줄었고요. 네. 스웨덴 이렇게 줄어든 네네네.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네. 어쨌든 우리가 그때 이제 전쟁 초반에 그 저희 뉴스에서도 다뤄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경제 제재가 강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면서 봤더니 버티겠는데 이런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사실 러시아 정도 되는 막 여러 가지 원자재도 생산하고 그쵸. 정말 그 비중이 큰 나라인데 이 나라를 완전히 배제를 할 정도로 그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러시아를 잡기가 쉬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였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걸 거죠. 굉장히 네.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환율 추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달러당 1달러당 루블의 환율 추이를 지금 1년치를 제가 이제 그 구글에서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초반에만 막 엄청나게 네, 뛰고 초반에 네. 뭐 이게 뭐 두 배 가까이 그죠 70대에 있다가 140까지 찍을 정도로 진짜 두 배 가까이 치솟았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잘 줄어서 오히려 전쟁이 나기 전보다도 낮은 수준 그러니까 낮은 네.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평가가 잘 돼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달러가 엄청 강세였던 것을 그렇네요. 생각을 해보면 네네. 지금 뭐 엔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얼마나 고전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생각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기간 중에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혹시 원자재 많은 나라는 뭐 좋겠다. 네네. 좋겠다. 예. 뭐 이런 겁니다. 그냥 그 기간 동안에 원체 가격이 뛰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유가도 그렇고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실제로 뭐 다녀오고 이런 분들 얘기로는 이게 전쟁하는 나라 맞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본토 안에서 예예. 전쟁이 안 벌어지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기도 하겠지만 러시아 경제는 그닥 그렇게 타격을 받는 것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흐리운이 하더라고요. 네네.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네네. 처음에 그 원문으로 찾았다가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이러면서 네네. 다시 이제 돌려보냈는데 예. 여기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고정환율제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아까 러시아랑 굉장히 대비되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같은 달러 대비로 해서 초반에 전쟁 초반에 취소됐다가 굉장히 하향 안정적이죠. 전쟁터니까요. 사실상 네. 이 얘기는 뭐 정말 고정환율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지금 그 자료 찾아보면 암시장 환율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공식 네네. 자료가 아니어서 안 가져왔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돈을 달러로 바꿔주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네네. 중반에 이제 한번 그렇죠. 그 평가를 바꿔가지고서 저렇게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외환시장이 그냥 붕괴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환율은 존재하지만 아마 실제로 거래 이 환율로 거래가 네. 얼마나 가능할까? 뭐 당장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전쟁 사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뭐 이게 제대로 된 통화 정책을 그 가져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 아예 그냥 휴지 조각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은. 근데 러시아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오히려 놀라운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논문 자료에도 보면은. 이제 그 상대평가가, 자기평가가 맞냐, 상대평가가 맞냐라고 네네. 하는 것의 관건도 강자의 승자, 승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자의 전투력이었는데, 그걸로만 놓고 봐도, 물론 이제 거기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이론이 맞느냐를 네네.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강자의 전투력을 놓고 봤을 때, 그닥 빨리 끝낼 만한 개연성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렇다고 하는 네. 좀 암울한 시사점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사실 우리가 얘기 나왔지만 뭐 일단 1년을 넘어가면은 장기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뭐 무슨 끝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막 진격해 가지고 뭐 러시아를 막 점령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네. 이번 주 뉴스에서 말씀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요인 하나 있었잖아요. 미국의 대선 결과 그렇죠. 어떻게 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그 우방들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우방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변수가 생기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은 완전히 결국 그런 걸 기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겠구나. 반대로 또 네네. 러시아에서 또 엄청난 정치적 급변이 발생을 한다면 네네. 또 바뀌긴 하겠죠. 이제 다들 하시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저희 오늘은 약간 이런 그 일반론적인 또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끌고 왔을 때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네. 좀 암울한 결론을 내게 돼서 유감이기는 합니다만 전쟁이 막 되게 그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을 네네. 때 평화롭게 조기 종결될 거라고 하는 희망은 이미 물 건너갔다라는 정도는 생각을 해도 어찌 보면 그 강자일수록 더 전쟁 기간이 길어진다는 그걸 보면 사실은 전쟁의 키는 강자가 쥐고 있는 건데 이 강자가 난 강자인데 왜 이 전쟁이 빨리 안 끝나지? 이제 그런 부분을 빨리 이제 손절하고 이제 그 이성을 찾고 아 이거는 쉽게 안 끝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빨리 끝내주는 게 그렇죠. 강자가 정말 키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생각이 또 들기도 예, 하죠. 그런 면도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저 오랫동안 네. 나왔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